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것도 문제지만 이놈의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시긴 하겠지만은 우리 건강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에서도 환기를 꼭 한두 번씩 해주시기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 하겠습니다. 아유 누님. 네. 그 누님도 요즘 유출을 많이 삼가하고 계시죠? 그럼요.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IWS 효도 가요 이 방송 많이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원래 쓰고 방송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차단막을 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손님 모시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가수는요 의정부가 나온 가수입니다. 의정부에서 봉사를 최우선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는 가수입니다. 성남 전통시장에서 전속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정주고 내가 여우등을 부르는 가수 이예성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드시고요. 네. 나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 지금 그 정주고 내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이예성입니다. 네. 코로나 전쟁입니다. 우리 그 효도가에서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 되면 모자, 털모자하고 예. 털목도리, 장갑 그 세 가지를 꼭 챙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 말따나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부득이 나오실 때는 그 세 가지를 꼭 챙겨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로 그 예방 수칙을 잘 따라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MC들이 해야 될 말을 다 하셨어. 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성 씨가 다 했어요. 예. 네.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활동이 많이 좀 둔화됐지만은 그래도 집에서라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건강 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선 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정주고 내가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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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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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착한 가수입니다. 예. 노래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었으면 정주고 내가 음악 주세요.
내가 울었네. 잊으라면 잊지 뭐 꽃가짓꽃 했다가 내 가슴 치고 말아. 이혜성 씨가 불렀습니다. 정주고 내가. 네. 아우, 노래도 아주 예쁘게 불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주고 울었다. 예, 정주고 내가 울었다. 그러면 정이 뭔지? 정주면 예. 다 울어요. 예. 네. 네. 그래.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예, 정주고 줘야죠. 네. 정 받은 사람이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정주고 살아야죠. 예. 정이 없으면 너무 상막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요. 뭐 이혜성 씨는 이제 의정부에서 또 뭔 많은 단체에서 열심히 또 봉사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그 가수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끔찍하게 아끼는 후배 가수입니다. 네. 네, 정말입니다. 착하고 예쁘고 노래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아유, 가찬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선생님한테 본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럼요. 예성 씨 노래할 때가 제일 즐겁죠? 그럼요. 어때요, 기분이? 노래에만 몰두하니까 잡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예. 즐겁고. 예. 그래요. 네. 이게 정주고 내가 하고 나서 여우라는 노래를 부르면 꼭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연결되죠. 예. 네, 이 곡은 누가 쓴 거예요? 네, 김병걸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김병걸 네, 작사가가 네, 썼으시구나. 네, 네. 그래요. 이제 노래가 이뻐요. 네. 이 코로나19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아오. 엄청난 활동이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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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두 번째 곡도 여우 듣고 올까요? 예. 네. 기대하면서 네. 들어봅시다. 네. 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해 네. 주세요. 네, 여우. 아. 정주고 내가 울었다. 울고 여우가 되어버렸어요. 말이 되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유혹하지 마세요. 순간의 사탕 빨리 나도 이젠 여우랍니다.
드릴 거야. 사랑이 아니면 잊어주세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별하며 살지만 유혹하지 마세요. 순간의 사탕 빨리 나도 이젠 여우랍니다. 사랑이 아니면 잊어주세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별하며 살지만 유혹하지 마세요. 순간의 사탕 빨리 나도 이젠 여우랍니다. 나도 이젠 여우랍니다. 네, 이혜성 씨의 두 번째 곡 여우 잘 들었습니다. 네, 웬만한 네. 사탕 발리면 안 넘어가는 여우가 다 되어버렸네. 안 넘어가요. 예예. 예. 절대 안 넘어가요.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면 다 그렇게 돼요. 네, 안 넘어가요. 맞아요. 예예. 예. 여우는 아닌데. 아 근데 안 넘어가요. 백합이에요. 네? 백합처럼 생겼어요. 아유 감사해요 선배님. 예예. 예. 여기 또 뭐 우리 이혜성 씨가 또 인성도 좋아요. 네, 네. 그러네요. 예. 또 우리 선배들 악기 뭐 잘 모시고 예.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착해야 노래도 잘 나옵니다. 그래. 악한 마음을 가지면 노래도 악하게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예성 씨는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우라고 그러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떡해요? 여우라는 표현이 예쁜 여우 그 아, 좋은 예쁜 표현이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이 단련된 여우. 예. 예. 자 우리 예성 씨. 우리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힘들게 넘어왔지만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까? 어? 네, 각오한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되는 12월 달도 중순이 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12월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우리 전원주 선생님과 한강 선생님이 사랑의 효도가요를 통해서 즐거움도 많이 가지시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하는 이혜성이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주군에가가 네. 내년에도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그렇죠. 거기에 여우까지 아, 네, 맞습니다. 많은 히트곡이 연달아서 나오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네. 마지막 곡 흑산도 아가씨 또 준비하셨네요. 네, 네. 좋다.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 좋아하시는 아가씨. 거 아니에요? 좋아요. 예. 네. 우러라 열풍아 흑산도 아가씨 옛날에 네. 다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어르신들이 자, 많이 보십니다. 이혜성 씨 흑산도 아가씨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이혜성 씨가 부르고 있는 정주고 내가 그리고 여우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 네 오늘의 마지막 곡 흑산도 아가씨 들으면서 저희는 또 예.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서울.